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때 어떤 영어를 써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Making Excuse입니다. Making Excuse라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약속을 지키더라도 시간이 늦는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변명을 하고 해야 되겠죠.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양해를 구해오면 내가 그 양해를 갖다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나는 응대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making excuse 할 때 필요한 그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excuse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어 세 가지만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being late. 습관적으로 5분 늦는 사람이 있죠.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30분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늦게 오면 맨날 와서 허둥지둥 와서 Sorry, I'm late.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떤 늦게 가면은 언제든지 어떤 모임에 늦으면은 변명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예로는 being unable to attend a party. 자,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어떤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지금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파티를 하자 또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자 또는 버스데이 파티를 하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 여러가지 파티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참석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변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은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실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를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인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그 excuse라는 말은 명사형과 동사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변명과 변명하다, 용서와 용서하다, 이게 다르죠? 용서는 명사고 동사가 되려면 거기다 하다를 붙입니다. 용서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는 excuse만 가지고 그게 변명도 되고 변명하기도 되고 용서도 되고 용서하기도 되고입니다. 예를 들어 run 하면 달린단 말이죠. 그건 달리기도 되고 달린다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명. race 경주 있죠? 경주 race. race 하면은 그게 경주도 되고 경주하다도 되고 그게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입니다. 영어는 어떤 한 단어가 명사와 동사의 두 가지 뜻을 다 갖지만은 한국어는 명사와 동사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명사에다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걸 보고는 이게 동사인지 또 명사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excuse는 noun이고 밑의 excuse는 verb인데 His excuse was that his alarm didn't go off. 그의 excuse는 그의 시계가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알람이 울리지를 않아서 내가 못 왔다고 지금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his excuse was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변명, 그 변명을 한 그 명사죠. 그의 변명은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용서하다 또는 뭐 양해하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는 예를 들어서 please excuse me. 자, 양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사죠. please excuse me.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양해해 달라는 거니까요. I have to take this call. 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러면은 excuse me. Please excuse me. I have to call. Take this call. 이 전화는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급한 전화가 아니거나 불필요한 전화 같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불가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양해를 구해야 되죠. Please excuse me. I have to take this call.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excuse는 명사형과 동사형이 있다는 걸 같이 하고요.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excuse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excuse에 관련된 dialogue를 좀 연습하시겠습니다. dialogue는 언제나 파트너를 좀 구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죠. listening과 speaking을 같이 연습하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이것은 어떤 dialogue인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ey, Casey. Hey, Casey. Casey를, 이렇게 이제, 누가 옆에 가면은 그걸 부르는 거죠. Casey를 갖다가, Casey야, want to go to a movie tonight? want to go를 갖다가 그냥 영어로 얘기할 때는 wanna go라고 합니다. wanna go to a movie tonight? 오늘 종일 영화 볼까? 오늘 종일 영화 볼까? 그러니까 영화 보기를 원해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우리말로는 뭡니까? 오늘 밤 영화나 볼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sorry, I can't. 미안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Sorry, I can't. Sorry, I can't go to the movie tonight. 그 말이죠. 미안해. 나는 안 돼. Why not?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Are you working? 일해? 이러는 거야? Actually, I have a date. 실은 나 데이트가 있어. 데이트가 있어. Okay, 좋아. How about tomorrow night? 그럼 내일은 어때? 내일은 어때? 오늘 못 간다 그러면 내일은 어때? 그러니까 sorry, 미안해. I'm gonna baseball game tomorrow. 이 사람은 지금 A하고 B 사이는 그렇게 뭐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트 한다 그러지, 뭐 야구 보러 간다고 지금 자꾸 일을 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러는 것인지, 예, 그건 이제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I'm gonna baseball game tomorrow. 내일 야구 경기 보러 갈 거야. 그래, no worry. 그래, 걱정 마. 예, 걱정 마. Maybe next week. 그럼 뭐 다음 주말에나 하지 뭐. 다음 주말에나 영화 보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짙은 글씨로 써져 있죠. 볼드체로 써져 있는 것은 소위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emphasizing 모드, 어떤 말을 강조할 때 그 강조를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볼드체로 써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date랄지, tomorrow랄지, baseball 같은 것을 지금 그렇게 써놨죠. 이것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영어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듯이 영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 같이 그렇게 수평적으로 평평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도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그저 평탄하게 우리나라 말처럼 이게 평탄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얘가 굉장히 평탄하죠. 높낮이가 적고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높낮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세가 있고 약세가 있고 온 것이 영어의 특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할 때도 그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네이티브 스피커 하는 방식을 흉내내서 그대로 해야만이 좀 더 완벽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Hey, Casey. 그냥 Hey, Casey가 아니라 Hey, Casey 해야 되겠죠? Wanna go to movie tonight? Wanna go to movie tonight? Okay. Sorry, I can't. Sorry, I can't. Why not? Are you working? Actually, I have a date. 이렇게 데이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Okay, how about tomorrow night? 내일은 어때? Sorry, I'm going to baseball game tomorrow. I have a baseball game tomorrow. No worry, maybe next time. 됐죠? 그러면 이것을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자, 해보겠습니다. Hey, Casey. Wanna go to a movie tonight? Hey, Casey. Wanna go to a movie tonight? Sorry, I can't. Why not? Are you working? Why not? Are you working? Actually, I have a date.
Okay, how about tomorrow night? Sorry, I'm going to baseball game tomorrow. No worry, maybe next weekend. 자, 롤플레이를 해봅시다. 역할놀이를 합시다. 제가 A 역할을 할 거냐, 여러분이 B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Hey, Casey, wanna go to movie tonight? Why not? Are you working? Okay, how about tomorrow night? No worry, maybe next weekend.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Sorry, I can't. 'Actually, I have a date. 'Sorry, I'm gonna baseball game tomorrow. 'Yeah, maybe next week,' 했죠? 예, 이런 식으로 파트너하고 A, B 역할을 나눠서 또 그걸 바꿔서도 하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안 보고 그냥 상대방의 눈만 보고 이 다이아로그를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이아로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You're late again. Late인지 강조해줘. You're late again. 또 늦었잖아. 또 늦었잖아. 그러니까 I'm very sorry. 아, 미안합니다. My alarm didn't go off. 제 알람이 울리질 않았어요. 또 밑에는 You're late every Monday. 넌왜 월요일마다 지각이야? 월요일마다 왜 지각하는데? 그러니까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그만하죠. I work late in my other job on Sunday night. 내가 일요일 날 저녁에 다른 잡이 있는데 다른 직업이 있는데 거기서 늦게까지 일합니다. 근데 다른 직업이 있는데 그때 일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지각을 합니다. 안 그죠? 그러니까 내가 maybe you need to give up your other job. 그럼 그 다른 직업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겠네. 왜냐면 맨날 그렇게 늦게 해서 여기 직장에 늦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랬더니 B가 Sorry, I can't 포기 못합니다. I have to save for school. 이제 학교를 다니려면 내가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모아야 학교를 다니니까 그것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A가 오케이, 좋아. Well, 그렇다면 뭐 try to be on time next week. 다음 주에는 on time.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 됐죠? 이건 좀 연결된 그런 다이아로그입니다. 끊어진 게 아니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You're late again. I'm very sorry. My alarm didn't go off. You're late every Monday. I apologize. I work late in my other job on Sunday night. Maybe you need to give up your other job. Okay, we'll try to be on time next week. Okay, well, try to be on time next week. 됐죠? 그럼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B를 해보겠습니다. 자,
A. Start. I'm very sorry. My alarm didn't go off. I apologize. I work late in my other job on Sunday nights. Sorry, I can't. I have to save for schools. And time next week 하셨죠? 자, 세 번째 다이아로그입니다. Can you hurry up? 좀 서두를 수 없어? 그 말이죠. Hurry up은 서두르다. Can you hurry up? 서두를 수 없어? 그러니까 calm down. 아, 왜 좀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라는 말이죠. 아, 좀 조용히 해. 어? 좀 조용히 해. 흥분하지 마. 조용히 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We are not late. 우리 안 늦었잖아. 우리 안 늘었잖아. 그러니까 I'm sorry. 미안해. I had a bad day at work. 오늘 직장에서 아주 나쁜 날이었다. 직장에서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 말이죠. 직장에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어. Okay. But you don't have to take it out on me. 그 기분 나쁜 것을, you don't need to take it. 기분 나쁜 것을 out on me. 나한테 이렇게 전할 필요가 없죠. 또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 말이죠. You've been in bad mood all week. 이번 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잖아. You've been a bad mood all week. 이번 주 내내 직장에서 그렇게 뭐 좀 화나고 나쁜 일이 있다고 나한테까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없잖아. 뭐 그런 얘기고요. I know. It's just. 이제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하는 거죠. 알아. 그저 그냥 우물쭈물하더니 I haven't been getting enough sleep. 나 요즘 잠을 잘 자지를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B가 그러면 지금 어떨려고 그랬어요? 밖에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밖에 같이 나가려고 그랬으니까 do you even wanna go on this party? 이런데도 even wanna go to this party? 이 파티에 가고 싶어? 갈 거야? 이렇게. 왜 만약에 기분도 나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그 파티에 갈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Not really. 꼭 가고 싶지는 않아. I'm too tired. 나 너무나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A가 B가 오케이, 파인, 좋아. We won't go. 우리 안 갈 거야. 가지 말자. 어? I'll tell the Hansons you're sick. 헨슨은 지금 파티에 지금 가가지고 만날 사람이죠. 그가 파티에 가든지 누구 지금 헨슨을 만나기로 했는데 헨슨한테 네가 아프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no, 아니야. Say I had a long week at work.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번에 long week, 아주 일을 오랫동안 너무나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줘. 아프다고 하지 말고 직장에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줘.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Can you hurry up? Calm down. We're not late. I'm sorry. I had a bad day at work. Okay. But you don't have to take it out on me. You don't have to take it out on me. You've been in a bad mood all week. You've been in a bad mood all week. I know. It's just I haven't been getting enough sleep. Do you even want to go to this party?
Not really. I'm too tired. 'Fine. We want to go. I'll tell the Hansons you're sick. No. Say I had a long week at work. Right? 그럼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Can you hurry up? I'm sorry, I had a bad day at work. I know, it's just I haven't been getting enough sleep. Not really, I'm too tired. No, say I had a long week at work. 자, 또 역할을 바꿔서 또 해보시고요. 그래서 파트너하고 A, B 역할을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이 화면을 띄워놓고 그 내용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죠. 내용을 모르시니까요. 외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차례 하다 보면은 이걸 그냥 흘끗 한 번만 쳐다봐도 알죠? 흘끗 쳐다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다 보면은 쳐다볼 필요도 없이 상대방 얼굴을 보고 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두십시오. 그럼 이제 이런 excuse와 관련된 유용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필요할 때 그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I forgot. 아, 나 잊어먹었어. 잊어먹었어. 예를 들어 약속은 날짜를 잊어먹어서 그때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 지금 갖다 줘야 되는데 잊어먹고 못 갖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겠죠. I have plans. 나 어떤 계획이 있어. 나 어떤 계획이 있어.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죠. I'm broke. 예, broke는 파산한단 말입니다. 나 지금 땡전 한 푼 없어. 그래서 못 가. 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I'm sick. 아파. 나 아파. My child is ill. 우리 애가 아파. My phone died. 내 전화가 죽었어. 죽은 건 뭐예요? 충전을 안 해갖고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I lost my key. 아, 나 열쇠를 잃어먹었어. 열쇠를 잃어먹었어. I got lost. 길을 잃어먹었어. I had much to drink. 아, 나 너무나 많이 마셨어. 너무나 많이 마셨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I didn't mean to offend you.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너를 네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I was just trying to have some fun. 예, 그저 좀 재미로 해본 거야. 그저 재미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해본 거야. 재미로 해본 일이야. I'm working. 나는 일해. 일하니까 못 가. I'm working. I'm busy. 나 바빠. I got busy. 나 바빠졌어. 바빠졌어. I'm having car trouble. 자동차가 속썩이네. 자동차가 속썩이네. I don't have a babysitter. 자, 베이비시터를 구하지를 못했어. 미국은 뭐 16살인가? 그 밑에 애들은 집에다 혼자 15살이 돼도 18살이나 19살짜리를 갖다가 그 베이비시터로 두어야 그 걔를 갖다가 안전하게 집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두는 것이 의무적이죠. 그런데 베이비시터 못 구해서
내가 해봐야 돼.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아, 의사하고 약속이 됐네. 의사하고 약속을 했어. I didn't know what day it was. 이게 무슨 요일인지 몰랐어요. Day of the week. Sunday, Monday는 day of the week고요. Date. Day of month는 1일, 2일, 3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what day it was. 그게 무슨 요일인지 몰랐어. I'll be away. 나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I wasn't thinking. 나 생각이 없었어. 생각을 안 했어. 그 말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고 반복적으로 잊고 큰 소리 내서 잊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황을 생각해가면서 그 상황이 됐을 때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 자, I forgot. I forgot. I have plans. I have plans. I'm broke. 차량은 손짓을 해야죠. I'm broke. I'm sick. My child is ill. My phone died. I lost my key. I got lost. I had much to drink.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was just trying to have some fun. I'm walking. I'm busy. I got busy. I'm having car trouble. I don't have a babysitter.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I didn't know what day it was. I'll be away. I wasn't thinking. 이어서요. 이런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용서를 구할 때그 용서를 하는 것, 그걸 수용하는 것을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worry, 걱정 마, 걱정 마. No worry, 걱정 마. That's okay, 괜찮아. I figured. 알겠네, 알겠네, 알겠어. That explains it. 그 말한 것이 그걸 설명을 해. 아, 그 상황을 알겠네, 그 말이죠. That explains it. 아, 그렇게 됐구만 하고 그렇게 됐구만. I understand. 이해해. I get it. 알겠어. I understand 같은 얘기입니다. I get it. Maybe another time. 아, 뭐, 다른 때 하지, 뭐, 다른 때 하지, 뭐, 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갖다 억셉트 하는 것이죠. We'll reschedule, schedule 또는 schedule 그러는데, 자, 일정을 조절하지, 뭐, 우리가 일정을 조절하지. That explain things. 아, 그, 이제 어떤 설명을 하니까 그의 모든 설명이 잘 이해가 되네. 모든 걸잘 설명이 되네. 이렇게. accept 하는 거예요. excuse 하는 것을 accept 할때쓸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No worry. No worry. 걱정하지 마. No worry. That's okay. 괜찮아. That's okay. I figured. 알겠네. That explains it. 아, 그렇게 됐구나. I understand. I get it. 아, 알겠어. Maybe another time. 다른 때 해보지 뭐. Maybe another time. We'll reschedule. 스케줄을 조정하자. That explains things. 아, 그거 그렇게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분명히 알겠네. 그죠? 그 다음에 accept를 못할 경우에 come on, 이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Come on, 이봐 하는 것이고. Don't give me that. Don't give me that. 그것을 나한테 주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I was counting on you. 아, 너 믿고 있었는데. 너 믿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You said you'd. 너 그거 허겄다고 그랬잖아. 너 허겄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해? That's terrible excuse. 야, 그게 참 아주 궁색한 변명이구나. 어? 아주 고약한 변명이네. I won't take no for answer. 네 답으로 안 된다는 그런 답을 얻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싶지 않아. 아니라는 답을 듣고 싶지 않아. Please, I won't ask again. 제발 다시 그걸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렇죠? 자, not accepting. 그 익스프레션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Come on. Come on. Don't give me that. Don't give me that. I was counting on you. I was counting on you. You said you would. You said you would. Oh, that's a terrible excuse. That's a terrible excuse. I won't take no for an answer. I won't take no for an answer. Please, I won't ask again. Please라고 I won't ask again. 다시는 요청하지 않을 거야. .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첫 시간 처음에 얘기를 했죠. 어떤 때 이런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상황들을 쭉 하니 지금 한 8개 정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 양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그 표현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런 토픽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eing late for work. 일에 늦게 왔다. 직장에 늦게 도착했다. 그럼 뭐라고? 뭐 I'm sorry라고 그러죠. I'm sorry. I'm late. I'm sorry. The traffic was terrible. 오늘 뭐 교통이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I'm sorry. The alarm didn't work. Go off. 알람이 울리질 않았어요. 그건 사실은 궁색은 변명이죠. Then being unable to attend the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에 간다고 해놓고는 안 오고는 변명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I have another emergent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생겼어. 그러든지 my father passed away.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떤 변명을 해야죠. 그러면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어서 미안하다. 안 됐다 하는 걸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응대할 수 있죠. In a bad mood, being a bad mood. I'm in the terrible. I'm at very bad mood. At work. 오늘 직장에서 아주 뭐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Cheer up, forget it. 잊어먹고 기분 전환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eing unable to help a friend on moving day. 이사 가는데 친구 짐 좀 옮겨줘야 되는데 그 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I have a car trouble. 내 자동차가 속썩여가지고 너한테 자동차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죠. Alright, don't worry. No problem. Don't worry. I can take care of it.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Forgetting to take out the garbage. 이제 그 garbage 쓰레기를 갖다 이제 버려야 되죠. 쓰레기를 되게 뭐 남편들이 쓰레기 많이 버려주는데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해서 냄새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와서 화를 내겠죠. Sorry to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Take out garbage를 갖다 쓰레기 버리는 걸 잊어먹어서 미안해. 막 그런
그럼, don't forget i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ad behavior at a social event.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막 화를 냈다거나 또는 뭐큰 소리를 쳤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나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aving a dead phone. dead phone이라는 것은 uncharged. 아, 휴대폰을 왜안 받았어? Why didn't you get my telephone? Why didn't you get my call? 내 전화에 왜안 받는 거야? 그러면, I have a dead phone. I had a dead phone. Sorry, I had a dead phone.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그런 몇 가지 상황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에 useful expression 있죠? 그것을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expression을 써야 되는가를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완전히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can I? 여러분이 할수 있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make excuse in variety of scenario.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변명이나 양해 구하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늦었습니다. 아까 8가지 쭉 권했죠? 거기서 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양해나 변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stress important words to emphasize my reason. 내가 늦은 이유 또는 내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 제가 변명하는 이유를 갖다가 그게 중요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주라고 그랬죠? I have a date. I have a date. I'm gonna see the baseball game.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거기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강조를 하라고 그러죠. 그 이유를. 그런 걸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pond to excuse in a variety of way. 누가 어떤 양해를 구하면은 자기는 거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가. No worry. No worry. No problem. 또는 forget it. Forget it.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강하게 꾸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발할 수도 있고요. 그 변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 가만 하면 되죠. 가만. 너 미쳤니? 하면 Are you crazy? Are you crazy?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변명을 못 받아주는 것이죠. 변명을 받은. 그 다음에 comment on whether excuses are valid or not. 어떤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파티에 못 온다고 해놓고는 나는 어디 더 다른 파티가 있어서 이 파티에 못 온다고 그러면은 저 자식 저건 뭐 중요하고 생각하고 이건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 어떻게 타당하다고 안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파티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아, 그렇겠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Plan an excuse with someone.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어떤 이런 양해 또는 변명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할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making excuse에 대한 그런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상황들, 이런 걸 다이아로그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완전히 마스터하셔서 여러분의 언어생활이 아주 풍부하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